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대리석 네 팔레트 들어왔는데 화물차가 진입이 불가합니다. 그 두 팔레트는 지게차로 옮겨놓고 좀 먼 곳은 제가 일단 화물차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 들고 나가려고 해요. 지금 이 팔레트들은 밴딩이 다 풀려 있어갖고 좀 조심해서 날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새벽까지 비가 와갖고 땅이 엄청 미끄럽거든요. 지금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 팔레트는 지금 밴딩이 없어서 제가 테이프로다가 감아놨죠. 박스 테이프로 저렇게 감아놔도 한결쯤 안전합니다. 요즘 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타고 온 차들이 많아갖고 조심해야 돼요. 주차장에 승용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갖고 조심해야 돼요. 그리고 밴딩이 없어갖고 테이프를 감아놨는데 너무 믿지는 마세요. 짐은 두 팔레트인데 차는 큰 차가 와 있죠. 원래 네 팔레트 실으려고 했는데 두 팔레트는 옮겨놨기 때문이죠. 이거 두 팔레트가 너무 간단한 짐이죠. 화물차에 비해서는 밴딩이 없으니 최대한 바짝 붙이고 바로 꽉꽉 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. 자, 그럼 제가 먼저 이 철길 건너편으로 가겠습니다. 카고맨처럼 얍 하면은 제가 가 있을 거예요. 얍. 금방 오죠? 철길 건너오려면은 지하차도 지나야 되고 또 이런 목록길을 한참 들어가야 돼요. 저 앞에는 상당한 경사지입니다. 지금 동영상에는 잘 모르겠죠. 이게 또 땅이 미끄러워갖고 앞으로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후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차차차 후진으로 경사지로 올라갑니다. 확실히 잘 올라가죠? 그러나 약간 미끄럽긴 했어요. 저는 어떻게 해서인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화물차가 어떻게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기다렸다가 끌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저 아래에서 짐을 떠갖고 올라가야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. 한 번만 떠갖고 오면 되니까 제가 그냥 떠갖고 가는 게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일단 화물차에 한번 힘을 믿어보겠습니다.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화물차가 오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. 근데 저보고 먼저 가있으라고. 그래서 그냥 그 짐 내릴 때까지 가려고 가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화물차가 역시나 못 올라오네요. 앞으로는요.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? 제가 다시 차를 돌려야 되겠죠. 지게차에 구사리 매갖고 끌고 올라오든지 아니면 아래에서 짐을 떠갖고 제가 올라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다시 화물차 올라오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처음 시도는 지금 실패해갖고 잠깐 뒤에서부터 다시 차고 올라오려고 그러시는 중이죠. 자, 올라오나 봅니다. 올라옵니다. 올라옵니다. 그러나 역시 절반도 못 올라오네요. 아, 그게 아니고
후진으로 올라오려고 다시 돌리고 있는데 차를. 근데 후진도 힘 못 쓸 것 같아요. 어차피 차가 빈 차나 마찬가지잖아요. 짐이 별로 없어갖고. 짐이 좀 있어야지만 마찰력이 생겨갖고 올라올 수 있을 텐데 짐이 없어갖고 거의 힘들 것 같아요. 그래도 한번 기다려 봐야죠. 가까이 가면 위험하지요. 차가 치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. 좀 더 잘 보이도록 위치만 조금 틀어봅니다. 자, 이제 화물차선도 준비 중. 후진으로다가 세게 한번 차보겠습니다. 올라옵니다. 세게. 힘을 내세요. 힘을. 그러나 역시 절반을 넘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화물차입니다. 한 번 더 시도하시네요. 자, 힘. 아, 역시나 여기서 못 올라오죠. 땅이 워낙 미끄러워요. 지금 비가 와가지고. 뭐 이제 제가 나서야 될 차례가 된 것 같아요. 이제 충분히 해볼 만큼 해보셨죠? 야, 드림지게 차 갑니다. 저도 이제 한번 해봐야죠. 뭐 계속 손 놓고 있을 순 없죠. 한 번 더 올라오시는데 역시나 힘들어요. 한 번 안 되면은 계속 안 되는 겁니다. 그냥 제가 처음부터 타서 올라올 거 그랬나 봐요. 그래도 일단 해보고 안 되는 거랑 안 해보고 안 하는 거랑 틀린 일이죠.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저기 화물차 사장님도 해보셨잖아요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게차를 끌 수도 없고 이것도 지게차 위험하긴 한데 밴딩이 없는 물건이라서 조금 쏟아질 위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짐을 들면은 마찰력이 생겨갖고 이 원동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나 비포장에 미끄럽고 땅은 울퉁불퉁하고 가운데는 배가 부른 땅이에요.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딱 한 번만 떠갖고 조심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지금 저 위에는 테이프로다가만 감아놨기 때문에요. 밴딩 친 것보다 훨씬 약하죠. 화물차 사장님이 빈 차로 한번 올라와 보시겠다는데요. 올라오실 필요 없어요. 제가 한번 들었으면 제가 끝까지 가면 되는 거죠. 뭐. 발트 들었더니 뭐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갑니다. 역시 지게차 대단하네요. 근데 요거 급하게 차고 올라간다 그래갖고 뒤에서부터 뭐 세게 올라가라고 막 이러시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. 지게차는 물건을 들고 있기 때문에 세게 다닐 수가 없어요. 그냥 부드럽게 올라가야 돼요. 어떤 상황에서도요.
한참을 가네요. 길긴 깁니다. 이제 이 승강장 위에다가 요걸 올려놓으면은 저의 오늘 작업은 끝이죠. 아니 어느새 저 밴딩 말아놨던 그 테이프가 벌써 다 풀려버렸군요. 저거 풀리는지도 모르고 왔어요. 두파렛 한 번에 간단하게 승강장 위로 올려놓습니다.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죠. 언제나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. 조심조심해서 올려놓습니다. 자, 오늘도 평화로운 지게차의 세상이었습니다. 이 땅이 이렇게 비포장도로에서는 비가 온 다음 날은 굉장히 미끄러워서 언덕 올라가기 힘들어요.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언덕도 그 올라오지 못해요. 빈 차로는. 그나마 짐을 들고 올라왔으니까 제가 앞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. 절대로 그냥은 못 올라와요. 짐 없이는. 그때는 후진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후진으로도 못 올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이게 보기엔 틀리게 엄청난 경사지거든요. 이 정도면 못 올라옵니다. 전진으로는요.